자, 지금 동영상은 방금 전에 폼프란지 유리막 클리너를 이용해서 세차를 한 상태의 차를 바로 앞으로 끌고 와서 에어를 뿌리지 않고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바로 닦아내면서 광을 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 차 본넷을 보시면 약간 지저분하게 보이는 이런 얼룩 같은 게 보입니다. 지금 이 얼룩은 찌든 때 얼룩이 아니라 폼프란지 유리막 클리너 원액이 남아있는 겁니다. 이 정도 어느 정도 남아있어야지만 문지를 때 코팅이 되면서 효과가 훨씬 올라갑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무슨 찌든때인 줄 알고요. 찌든때 이미 다 날아갔습니다. 찌든때인 줄 알고 오해를 하는 분들이 해온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바로 매끈매끈한 발수 코팅이 되는 폼프란지 유리막 클리너 원료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남아있어야지만 좋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도 에어를 불지 않고 물기를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냥 바로 광택과 코팅을 바로 시행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초곡쇠사 2000으로 물기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바로 코팅과 광택을 내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몇 번 문지르자마자 광이 완전히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 차는 10년이 넘은 차량이고 차량 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 차량입니다. 또한 유리막 코팅도 전혀 안 돼 있는 차량이고요. 자, 사용하실 때는 롱포라고 그러죠. 마이크로 파이버 초구세사가 털이 많은 천을 이용해서 넓게 잡고 문지르시면 됩니다. 지금 물기가 그냥 있는 상태에서 전혀 기스가 안 납니다. 그리고 광택이 엄청나게 나는 차량이죠. 차는 광택이 엄청나게 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차량은 10년이 넘은 차량입니다. 도장 상태가 관리가 안 된 차량이고 유리막도 안 돼 있는 차량입니다. 자, 잘 보이신지 모르겠지만 광택이 엄청나게 나고 있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세차를 하시고 기스 하나 나지가 않습니다. 본 차량은 폼프란지 유리막 클리너 같은 경우는 마찰 개수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동 세차에 들어가도 기스가 거의 나질 않습니다. 아, 100% 안 난다고는 하진 않았습니다. 분명히 이걸 가지고 또 태클 거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자동 세차를 들어가도 뿌리고 나서 전혀 기스가 안 나는 게 아니라 거의 기스가 안 날 정도로 마찰 개수가 적다는 얘기죠. 자, 간단하게 넓은 초구쇠사를 이용해서 몇 번 문지르고 하니까 발수 코팅이 되면서 왁스 실란트 그레이저 같이 술 몇 시간 두세 시간씩 시간 잡아먹고 이렇게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는 막강한 폼프란지 유리막 클리너의 기능을 보시고 계십니다. 이 차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는 전혀 관리가 안 된 차량이고 단순히 유리막 클리너를 뿌린 다음에 세차를 하고 나서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초구쇠사로 닦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은 영하 6도. 자, 보실지 모르겠지만 벌써 얼음이 얼고 있는 영하 6도의 상황에서 시연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얼었어. 자, 보세요. 여기 지금 벌써 얼음이 얼었습니다. 자, 툭툭 떨어지고 있어요. 내 거 하나만 닦아줘요. 자, 얼음을 보고 계시죠? 네, 얼음이 얼고 있는 영하 6도의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단순히 초구쇠사로 몇 번만 문지르니까 광이 나면서 발수 코팅까지 다 됐습니다. 왁스, 글레이저, 실란트 이따위 전혀 필요 없습니다. 자, 본 제품은 마찰 개수가 상당히 적고 광택도가 왁스, 실란트, 글레이저를 한 것보다 광택도가 더 높습니다. 왜냐? 본 제품 같은 경우는 투명도, 트랜스퍼런스라고 그러죠? 투명도 자체와 비투과율, 비반사율 자체가 왁스, 글레이저 이런 것으로 혼합해가지고 유기물질을 섞어놓은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광택도가 높게 나온다는 얘기죠. 못 믿으시는 회원분들이 있으면 광택도 측정기를 가지고 직접 측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벌써 마무리가 되고 있네요. 초간단이죠. 세차하는 시간 3분 지났고요. 그 다음에 닦아내는 시간 약 3-4분 정도. 다 해서 한 10분 만에 끝내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본 제품은 전혀 어렵지 않고 기스가 거의 나지 않고 단 15분에서 약 길어야 30분 이내에 한겨울에도 간단하게 광택과 코팅을 할 수 있고 먼지가 안 묻는 탈 먼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광택도를 보여드릴게요. 완전 거울입니다. 이걸 못 믿으신 분들은 용인 수지에 있는 샤인 세차장에 오셔서 윤 사장님께 무료 시연을 의뢰를 하시면 언제든지 무료 시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차 표면을 보시면 엄청나게 부드럽습니다.
마치 실크를 문지르는 것 같이라 완전히 코팅이 되어 있죠. 상당히 미끄러운 걸 알 수가 있어요. 손바닥이 아닌 손등으로, 손가락 등으로 이렇게 코팅이 끝난 다음에 문질러 보시면 엄청나게 미끄럽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한번 시연을 해 보십시오. 자, 사이드 스커트 쪽에 이물질들은 거의 90% 날라갔고 일부 아예 찌든 때들은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사이드 스커트가 아닌 펜더 도어 본넷 전혀 때가 안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